나이를 거꾸로 드시네요. 저요? 저 나이 거꾸로 먹어요? 아, 좀 젊어져 계속. 근데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에 차이가 없어요. 나 그거 같은데? 제가 딱 커가지고 한 번 딱 성숙해진 거야 이게. 그래도 얼굴이 좀 성숙해진 건데, 성숙해졌을 때 왜 성숙해졌냐면 제가 볼살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안 쪄 보이는데 카메라로 보면은 좀 많이 쪄 보이는 거 있지. 약간 면적이 넓어 보이는. 왜냐면 제가 광대가 없거든요. 광대가 없는 사람들이 볼살이 좀 있으면 이게 좀 부해 보여. 뭔지 알지? 약간 넙대대 호떡 마냥. 그래서 옛날에 필러 했었을 때는 코랑 턱은 해봤어요. 지금은 없는데. 근데 코필러는 왜 했었냐면 쌍수하기 전에 코 수술하려 했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무쌍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다 쌍수하던 시절이어가지고 다 쌍수를 하면은 무쌍이 유행일 것이다. 지금 다 쌍수를 하지만 쌍수가 유행처럼 진짜 개많이 있거든. 그래서 쌍수가 유행이지만 나는 무쌍인 내 눈을 유지해서 남들과는 다르게 무쌍 눈에다가 그냥 코만 좀 오똑하게 하면은 인상이 또렷해 보이지 않을까 라는 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의사쌤이 코 빼고 눈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의사쌤이 말 듣고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수많은 얼굴을 봤을 거 아니에요. 뭔가 줏대가 없음. 그냥 난 눈 절대 안 됐거든. 그래서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넌 눈 하면 안 돼, 눈 하면 다른 사람 돼. 양띠 언니가 개말렸어. 양띠 언니가 너 절대 눈 하지 마, 눈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저도 눈 안 할 거예요. 근데 언니는 코도 말렸어. 뼈니까 코도 하지 마 이랬는데 내가 저는 코 하고 싶다고, 눈은 절대 안 할 건데 코 할 거라고. 그냥 내 선택이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라고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근데 의사쌤이 딱 보더니 아니 코 말고 눈을 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인상이, 그러니까 카메라에 좀 비치는 직업인데 인상이 계속 나는 화 안 냈는데 화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 라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럼 코 말고 눈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코랑 눈이랑 같이 하래.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코랑 눈 같이 하는 거 진짜 나 아니잖아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얼굴 공개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꺼번에 싹 다 가르고 오면은 그냥 딴 사람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 공개했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좀 팔랑귀 된 거지. 원래는 눈 절대 안 하겠다 마음 먹고 갔는데 선생님이 눈 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찝어주신 거, 이렇게 찍어주신 거. 근데 괜찮은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 이런 눈이 되고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고 하면서 막 보여주는데 괜찮아서 그때 눈 괜찮은데요? 했다가 엄마가 옆에서, 아무래도 엄마도 눈알 했거든요. 뼈 말고, 뼈 건들지 말고 눈알 해가지고 엄마가. 그래서 엄마도 옆에서 그래 니는 눈이 엄마보다 작으니까는 눈 해야 된다 이러면서. 눈이 좀 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 했어요. 이제 눈하고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눈한 거 잘한 거 같은데? 잘한 거 같습니다. 여튼 그때 팔랑귀로 이제 수술할 때도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인라인으로 해드릴까요? 인아웃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아웃라인으로 해드릴까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그냥 선생님이 제 얼굴 딱 보셨을 때 이쁘게 해주세요 이랬어. 나 진짜 이랬나? 나 쌍수할 때 선생님이 제 얼굴을 딱 봤을 때 어울리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결정권이 없었어. 나는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어차피 무쌍이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거잖아. 어쨌든 미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당장 내일 수술할 테니까 어울리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당장 다음날 했어요. 고민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난 솔직히 선생님 믿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예요.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망했으면은 존나 후회했을걸? 아 진짜 그때 그냥 내가 알아보고 할걸 진짜 인아웃라인 뭐 이런 거 알아보고 할걸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제 눈에 만족해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병원인지도 몰라요. 그 병원 간 것도 엄마가 데려가서 그냥 간 거예요. 엄마 친구 딸이 수술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바로 거기 간 거야. 진피셜 가가지고 바로 예약 잡고 다음날에 가서 바로 쌍수하고 선글라스 끼고
지하철 타고 집에 왔지, 엄마랑. 이제 그 뒤였을까요? 한 달 동안 눈을 뜨지 못했어. 제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눈도 못 뜨고 눈을 감았거든.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 진짜. 그래서 나 여기다가 수건을 깔아놨어, 얼굴에다가. 계속 흐르니까, 계속 닦으니까 여기가 피부가 헐 것 같은 거야. 너무 따가운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흘려왔어요. 눈도 못 뜨고. 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밥 먹었다니까요. 거의 한 달 동안이었어. 거의 환자. 근데 다행히도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검정고시 준비생이어가지고 한 달 동안 백수마냥 진짜 환자처럼 누워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1년 동안 조금 힘들었어. 붓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도 안 빠져. 그러니까 아프니까 호박즙도 그냥 안 먹고, 내가 너무 아픈 게 심취해서 호박 붓기를 뺀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붓기가 1, 2년 갔나? 아니 저 진짜 지금은 붓기가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나이가 드니까 여기 살이 빠져서 붓기가 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좀 소세지 눈이었어. 옛날에 좀 소세지 눈이어가지고 또 짝짝이로 소세지가 된 거야. 여기 눈은 괜찮았는데 오른쪽 눈인가? 이 앞쪽이 붓기가 3년 동안 안 빠졌어요. 근데 그게 붓기가 아니라 그냥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아이라인도 이 앞에만 좀 더 진하게 그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지금은 만족하지만 또 10년? 내 생각에 10년? 5년? 아 7년? 7년 뒤에는 또 눈을 찍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눈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눈이 처져. 쌍수를 안 하더라도 처지잖아요.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들면은 뭔가 하게 되지 않을까. 피부가 못 따라주니까, 피부 탄력이. 그래서 여튼 쌍수도 아프고 부작용 많고 이러니까 막 쌍수 뭐 요즘은 시술이잖아? 아니? 쌍수 시술이라 하는 사람들 거짓말이. 아 수술이지. 쌍수 어떻게 시술이에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튼 쌍수하고 이제 필러는 그 코 수술 하려다가 코 수술 눈 상담 받기 전에 한번 했었는데 아빠가 마녀 같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냥 그런가? 근데 이거는 필러라서 마녀처럼 비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지. 수술하면 괜찮을 거다 막 이랬 거다 아빠한테. 그러다가 이제 쌍수하니까 이제 이게 코 필러가 반년구조 몇 개월밖에 반년 갔나? 코 필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난 1년 갔어. 근데 저 반년짜리 맞았는데 1년 갔음. 안 녹아서. 이게 사람 체질에 따라서 안 녹는 사람이 있어요. 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체질이라 돈 개꿀 하면서 굳었지. 근데 필러도 부작용 되게 많아서 알아보시고 해야 돼요. 뭐든지 수술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후회를 해야 되는 거지. 남이 뭐해 뭐해봐 이래서 하면은 큰일 난다잉. 진짜로.